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왕성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했죠. 지금 며칠째 조정하나요? 다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오늘 상당히 아프게 조정을 했는데요. 54포인트. 뭐 이건 뭐 간단한 거죠. 일단 검은 월요일이라고 하는데 뭐 많이 올라갔다 좀 조정을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은 지금 바이든 정부인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금요일 날 잭슨을 연설해서 중앙은행과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매파적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면서 3대 지수가 미국도 아주 폭락했고요. 우리 지수도 뭐 예상을 아주 물가 상승률 2%까지 가겠다. 조정을 이렇게 계산해서 또 한 번에 이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을 가겠다. 이런 것을 암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9월에 연준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그 0.75가 가는 것이냐. 75BP. 0.75가 가는 것이냐. 이런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소식에 지수가 폭락했는데요. 어쨌든 또 심리적인 걸 흔들렸으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막상 9월 달에 확정되면 또 올라갑니다. 다시 쌍바닥을 갖고 갈지 뭐 쌍바닥이니 완전히 이런 건 여러분 뭐 쓰리바닥이니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차트를 예상을 해가지고 뭐 쌍바닥 쓰리바닥 왔으니까 올라간다 그런 거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죠? 추세를 완전히 돌려놔야 되는데 추세가 아직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다가 오늘 좌우간 60일을 다시 깼는데요. 추세를 어떻게 잘 살려놓느냐가 더 중요하다. 추세를 돌파 나갔다가 지금 눌렀는데요. 다시 내일이라도 다시 반등해서 지수를 올려놓는다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그렇게 될지는 내일 가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9월에 연준회가 0.75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미국 주식이 폭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줬다. 자, 어려운 것은 역시 그래서 환율의 인상,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투자 종합을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밝지 않고 그냥 두려운 떨고 있는 저 의적 금융 투자만 뒤따 팔았습니다. 개인이 그걸 다 사줬고요.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그렇게 좋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매도세 485. 지금까지 사는 거를 따진다면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은 매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죠 외국인들이 매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다 팔아제끼고 현금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에 다시 뭐 좋은 기업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좋은 기업은 좋은 주식과 그죠 이걸 사야 되죠.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 주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자 동업자 정신으로 본다면 좋은 기업은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성장하는 기업. 성장하지 못하면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저 정체가 돼서 주가가 가기 어렵습니다. 이 기본을 여러분은 꼭 지키시면 돈을 버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성장이 없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이지만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야 우리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우리는 구별해라.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이 구별을 안 하고 많은 유튜브에서 뭐를 보려고 그러냐 하면 자 테마로 보려고 그래. 테마로 보서 이제 끝내야 된다. 참 그 무슨 얘기냐. 방산주를 테마로 봐서 이제는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와 그죠? 주도주로 봐서 계속 보유해야 된다.
저는 이게 아니라 테마로 봐서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주도주로 봐서 자르는 게 아니라 멀리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배열로 일단 그죠? 두 번째로 그러면 뭐죠? 일단 주가가 하나만 봐도 한국항공우주 이걸 테마로 본다고요? 네? 주도주로 이렇게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는데 테마로 본다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주도주로 보는 이유는 뭐죠? 주도주로 보는 이유는 이게 그죠? 실적 플러스 펀더멘털이죠. 펀더멘털이 앞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자, 실적은 왜 좋아질 거냐? 펀더멘털이 좋으면서 당연히 실적까지 좋아질 거죠. 테마는 실적하고는 어때요? 실적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테마주는 실적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방산주는 실적과 동시에 그죠? 동시에 테마가 아니라 실적과 동시에 펀더멘털이 좋아서 앞으로 더 많은 수주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도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슨 테마로 봐가지고 매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수익이 커지지 않습니다.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기업들의 방산주들의 실적과 그 다음에 수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주도주고요.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멀리 갖고 가야 신고가를 나면서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냈죠. 자, 한화 에어로. K9 자주가 더 팔릴 가능성이 높아서 한화 에어로 신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라야 된다고요? 테마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간다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테마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모릅니다. 주도주라는 건 한번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들입니다. 주도주라는 것은 예? 시장을 선도하는 선도주가 결국 주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결국 나빠서 더 이상 안 갈 겁니까? 펀더멘털 K9 자주포 너무 잘 팔리죠. 따라서 이것은 플러스 뭐가 돼요?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실적이 뒷받침되죠. 그럼 주가는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테마라는 것은요. 주도주하고 테마하고 달라집니다. 주도주는 더 많이 가지만 테마는 실적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K9 자주포가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기업은 더 실적이 개선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걸 주도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테마로 보는 것은 그래갖고 잘라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 순간 여러분은 길게 가지고 못하다. 신주도주. 신주도주. 다시 뭐다? 신주도주는 태조 이방원이다. 시장이 분명히 하락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한국항공우주는 어떻게 해요? 한화에어로는 신고가를 냈다. 신고가를 내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주도주라는 거예요. 시장과 무관한 거죠. 주도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실적이 뒷받침돼서 가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멀리 갈 수 있다. 그죠? 예, 그걸 여러분이 명심해서 가져가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른다면 역시 오늘도 헤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50몇 포인트가 빠지는데도 여러분의 주도주인 그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에어로든지 오히려 양봉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잡고 시장이 하도록 하나만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한샘이 잘 보시죠. 한샘이 주도주로 갈 때
엄청나게 나갔죠. 2013년부터 14년, 15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013, 14, 15년까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2014, 13, 14, 15. 2013, 14, 15. 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한샘은 주도주로다. 원래 1800%가 나가지. 근데 주도주를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걸 테마주로 봐서 단기 급등했으니까 다 잘라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수익 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가는지 주도주는 흔들리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갑니까? 차라리 시스템을 걸고 따라가는 거죠. 시스템을 걸고 따라간다. 아유, 자 여기서부터 갔는데 벌써 수익이 얼마입니까? 202%. 바닥에서 얼마 갔을까요? 자,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는 바닥에서 얼마 갔을까요? 뭐 끝났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얼마 갔습니까? 예, 238%.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런데 무슨 테마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큰 수익은 안 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지나와서 뭐 제가 주도주 현대미포주서 지금 주도주로 왔는데 그죠? 또 가죠? 그런데 그거를 많이 잘라버린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영원히 클 수 없다. 태조 이방원을 주목하라. 주도주는 간다. 태양광, 그 다음에 또 뭐죠? 조선, 그 다음에 2차전지, 방산주, 그 다음에 원전주.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종목을 내가 들고 갔을 때 더 큰 수익으로 나고 그 큰 수익이 주도주로다가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근데 주도주 가는 종목을 다 잘라서 이제 테마로 보고 더 이상 가지 않을 거니까 매도해야 된다는 여러분이 그런 말에 현혹되면 절대 주도주를 멀리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도주는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고 시장의 강력한 그죠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그것을 주도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는 그죠 모든 주식에 앞서가기 때문에 선도주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너무 빨리 자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그죠 주식을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도주를 더 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주도주는 더 사야 피라미딩을 해서 더 가니까 건수익이 나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이 저거 했으니까 아유 이제 다 잘라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 주도주는 영원히 큰 수익을 못 냅니다. 주도주는 우리가 큰 수익을 내서 아 인정 이게 진정한 투자라는 거구나. 투자를 어떻게 해야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이런 건 안 보고 뭐만 보죠? 예. 주도주를 안 보고 변두리주만 잔뜩 테마가 간다 어쩌다 테마를 만들어서 옮겨댕기면서 테마를 갖다 구성하는 누구죠? 이제 양지사로 옮겼죠. 지난번에 신진 SM을 먹고 양지사로 옮겼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신진 SM 자 이래서 한번 우당탕통 한번 먹고 또다시 이까지 걸 먹으려고 그죠. 근데 워낙 돈이 크기 때문에 양지사도 역시 또 대주주를 만들어서 본인이 그죠 무상증자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종목을 가서 꾸준히 들고 가서 300% 400% 500%를 먹어야 그게 주도주로다가 수익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것이 결국 수익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져가는 그 훌륭한 행동인데 그런 것은 할 생각 안 하고 그죠? 오늘도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도주들은 예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돼야 아 이걸 어떻게 내가 주도주를 사갖고 갖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지 그죠? 그냥 뭐
석유화학 종목이니까 그렇고, 또 에너지 종목이니까 나가고,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어떻게 우리는 용약하고 상승을 할때 언제 피라미딩을 해서 수익을 더 클릴 것인가, 크게 할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이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중점을 안 보고 자꾸만 다른 거에 변두리를 가게 되면 큰 수익 내는데 많이 지장을 받는다. 자, 건설하고 그 다음에 철강도 앞으로는 네옴시티 사우디에 이번에 그 CEO가 왔죠. 예, CIO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단 책임자가 왔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옴시티에 아무래도 건설주하고 철강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는 현대로템이 아니고 현대건설. 얘는 원전 수혜주이면서 동시에 건설회사죠. 자, 이제 추세 전환하고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 이게 주도주군에는 아직 속하진 않지만, 네옴시티로 인해서 수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또 원전 수주가 지금 바라카 원전인가요? 거기 말고 지금 이집트 원전이 아마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 기기에 건설공사가 현대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갔을 때 어떤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모아서 간다 그러면 더큰 부자가 될수 있죠. 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다 버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을 모른다면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굳이 살 이유가 없죠. 자,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건설이 일단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거를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여러분은 주도주 매매할 것인가, 테마주 매매할 것인가? 모든 주식은 테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주도주를 어떻게 사서 가면 그렇게 아픈 경험도 없고 더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은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바람직한 일이다. 거기에 또한 원전을 가는 수혜주들이 커지니까 여기서 밑에서도 자꾸만 사주고, 아, 돈 없어서 못 삽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주도주 가는 것을 석유가스를 보고 당장 그죠? 싹심 뭐죠? 전부 그 네옴시티에 대한 아마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고요. 우리나라도 그 지금 건설이라든지 철강 이런 것들이 아마 네옴시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 아마 시티. 그러면서 사우디는 지금 뭐 얼마? 200조를 투자한다나요? 20조를 투자한다나. 이러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지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도주를 살라고 애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란드에 이미 이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지금 당장 우선 이 계약한 게 뭐냐면 18대 K2전차의 180대 K2전차를 180대. 그다음에 K9 자주포 역시 48문. 단계적으로 이행 단계를 가겠다. 이게 폴란드에서 발표해서 현재 K2전차와 K9 자주포. 이게 뭐야? K2전차. K2전차하고 K9 자주포가 48문. 예. 기본 계약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상승해 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투자를 갖다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주도주를 매수해서 일단 주문한 것이 7조 6천억입니다. 기본 계약을 지난번에 그죠? K2 전차가 980대, 그다음에 K
K2전차 K9 자주포가 얼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도주를 사서 일단 기본 계약 중에서 그죠? 단계적 주문을 가면서 일단 두 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항공우주는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것이 주도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큰 수익을 줄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이 주도주 사는 방법을 그래서 꼭 공부하셔서 테마로 보지 마시고 주도주로 봐서 여러분 잘 갖고 가면 큰 수익이 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해서 시장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고요. 좋은 주식을 가져가는 것이 행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D램 익스체인지에서도 이미 알려드렸듯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도주를 사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진짜 현명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리밸런싱, 좋은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 주도주를 교체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습니다. 떨어진 걸 너무 끌어안게 되면 여러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주에 대한 매수, 매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테마가 아닌 주도주는 주도주로 봐라, 방산주는 주도주로 봐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방송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